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자 하셨던 그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이 시간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주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선포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길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빛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달 설교를 통해서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빛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소금과 빛에 대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팔복 메시지 뒤에 배치하고 대구법을 사용하여서 유대인과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금과 빛으로 우리의 존재를 재설정해 주셨습니다. 팔복이 의미하는 것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더라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결과가 이 복과 같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소금의 삶은 변화되지 않는 성질로 특유의 맛을 내는 소금처럼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그러나 맛을 잃으면 구별됨이 사라지기 때문에 맛을 유지함으로써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구별된 존재로서의 삶을 살라고 예수님은 소금의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14절에 나와 있는 이 빛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대해서는 WBC 주석은 시온산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을 연상케 하는 은유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온산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약속의 땅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께 버림받은 곳이지만 열방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으로 그 땅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15절에서는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에서 이 빛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요한복음은 소개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존재를 부분만 비추는 말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전체를 비추는 등경과 같은 존재로 세워주셨음을 우리는 15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온 땅을 비추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해주신 것과 같이 이제는 우리의 행실로 다른 모든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으로 부르신 그 삶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설교는 많은 메시지들을 담고 있지만 메인 주제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시러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그 전에 알고 있던 율법의 내용을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하셨던 말씀으로 예수님은 다시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따르기 원하심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려고 주신 그 율법을 행함으로써 빛을 비추고 맛을 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 보여질 착한 행실은 누군가에게 도덕적으로, 의무적으로 행하는 그 행동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누기 위해 주어진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구별된 삶을 위한 생명의 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율법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비추는 빛의 역할로 쓰임을 받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입니다. 구별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금의 맛을 내야 하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범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버림받아진 그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들에게 다시 회개의 복음을 전달해야 하는 그 사명을 빛으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우리는 깨달았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스병락교회 공동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즐거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지키며 팔복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알고 닮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어진 삶 속에 주님과 더 깊은 대화와 이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고자 하시는 그 귀하신 뜻들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길을 닮아가고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초대해 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이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가스병락교회에서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만이 크고 능력 있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실 모든 일들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